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자기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 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좋고 따뜻한 거제에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고 주식 투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것 후회하지 않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이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가장 최신 뉴스 하나 발췌해서 수업합니다.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올려놓고 그 뉴스의 첫 화면을 올려놓으니까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는 그걸 보시고 오리지널 뉴스를 찾아가셔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영어를 잘하시고 싶은 분은 반드시 첫째 단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은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외워야 될 단어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 말만 들으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 벌게 해줄 수 있다 하는 사기꾼의 말과 비슷합니다. 문법을 모르면 절대로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책에서 첫째,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막상 영어 공부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죠. 저는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독학하면서 실제로 경험해봤고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하면서 문법 공부할 때 설명을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책에서는 여러분께서는 고생 좀 적게 하시도록 누구나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 교수하듯이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꾸준히 하시면은 누구나 혼자 공부해도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몇분안 되시죠.
그런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들은 이미 영어 공부를 목표로 하면은 이미 영어 고급 실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혼자 공부해 보시다가 역시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은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하고 같이 하시면은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은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영작 실력.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드리고 계속해서 영작하세요, 번역하세요 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때마다 하라는 대로 해주시면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겠다, 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빨리 그런 생각을 버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어를 깨끗하게 빨리 포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중간하게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결과는 아주 비극적입니다. 자, 오늘 12월 28일 CNN 뉴스 공부하겠습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 오늘 뉴스 첫 부분 들어봅시다. CNN has not been able to verify the video or the claims, but Russia has confirmed the ship was, quote, damaged by Ukrainian airstrike using guided missiles. And now with aid for Ukraine clearly in doubt, the New York Times reports that the U.S. and Europe are considering seizing up to $300 billion in Russian assets to help fund Ukraine's defense.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단어 덜 배우신 분 마저 외워 주시고. New this morning, Ukraine claimed it struck and destroyed a Russian warship in Crimea, killing one person. Video shows a massive explosion you can see right there at the port in Crimea this morning. CNN has not been able to verify the video or the claims, but Russia has confirmed the ship was, quote, damaged by Ukrainian airstrike using guided missiles. And now, with aid for Ukraine clearly in doubt, the New York Times reports the US and Europe are considering seizing up to $300 billion in Russian assets to help fund Ukraine's defense.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걸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예, 너 없는 사이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거의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하는 거 있죠. 그 짐작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서툴러도 괜찮고 거짓말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자, 하셨으면은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따라하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New this morning. Ukraine claims. Is struck and destroyed. A Russian warship in Crimea killing one person. Video shows a massive explosion. You can see right there. At the port in Crimea this morning, CNN has not been able to verify the video of the claims. But Russia has confirmed the ship was, quote, damaged by Ukrainian airstrike using guided missiles. And now, with aid for Ukraine, clearly in doubt, the New York Times reports the US and Europe are considering seizing up to $300 billion in Russian assets to help fund Ukraine's defense. 자, 이제 2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자, 요 한글 보면서 영어로 말하기 시작.
자, 이제 3단계 장문 독해합니다. 뭐 이건 쉽고. 자, 여기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번역하셔도 좋고 말로서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공책에 영어를 옮겨 적으면서 번역하거나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은 시간은 2배 이상 걸리고 효과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말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충분히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번역하시고 답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시간 아까워서 대충대충 넘어가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에 관한 한 희망 없습니다. 자, 번역 시작. 자, 이제 반대로 장문 영작. 예,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영작하시든지 말로 영작하시든지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처음에 뉴로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자,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 여기 있는 단어들 보면서 전체 문장 영작해서 말하기, 연속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시작. 자, 이제 7단계 2부로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그다음 부분 들어봅시다. CNN political and national security analyst and New York Times correspondent David Sanger is back with us. Obviously, David, this is your reporting. It comes with a lot of risks, right? It didn't happen, actually. It wasn't done after Russia seized Crimea. How likely do you think it is that this would happen now? Well, that's right, Poppy. There was a lot of opposition to the idea, chiefly from the 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and also from the Fed. And their argument was pretty simple. It was, if countries are get accustomed to putting money in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some of which they keep in the form of gold, some of which they just keep as assets in U.S. dollars, and they think the United States could seize that money in a wartime situation or for any other reason without going through a lengthy legal process, they might be less willing to put their money and their assets in U.S. dollars. 예. 자, 제가 다시 한번 좀더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CNN Political and National Security Analyst and New York Times Correspondent David Sanger is back with us. I mean, this is your reporting. It comes with a lot of risks, right? It didn't happen actually. It wasn't done. After Russia seized Crimea, how likely you to think this would happen now? That's right, Poppy. There is a lot of opposition to the idea, chiefly
from the 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and also from the Fed, and their argument was pretty simple. It was, if countries get accustomed to putting money in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some of which they keep in the form of gold, some they keep as assets in US dollars, and they think the United States could seize that money in a wartime situation or for any other reason without going through a lengthy legal process, they might be less willing to put their money and assets in US dollars. 자,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걸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그 다음 거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 시작. It는 그 저 러시아 자산을 그 압류하겠다는 그런 거, 그런 행위는 혹은 그런 결정은 이때 How likely you to think 이때는 how likely you to think는 삽입절이고 this가 주어입니다. It is는 이 사람 말했는데 다시 고쳐 말한 거니까 무시하시고 제가 생각하고 싶나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생각할 것 같은가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가 이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조금 바꿨습니다. 예, 징그럽게 긴 문장입니다. 같이 분석해 봅시다. 짧은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if countries 다음에 아는 빼버리시고 get accustomed 반대로 짧은 영작합니다. 영어로 말하기. Ja, 전체 번역하는데 제가 관로로 묶어 놓은 거는 옆에 따로 번역해 주세요. 이 문장에서 빼 가지고.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번역 시작.
네, 번역하셨으면 반대로 영작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암기해 주시고요. 단어 암기하신 분은 오늘 유튜브에 CNN 찾아가셔서 여기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요거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분은 1,000명 중에 한 명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1,0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인내하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허약했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참 장래가 암담해 보였는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의문,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세라는 것이 존재하나, 신은 존재하나, 이런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1순위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